캐논과 소니의 VVI께서 오늘 또 갑자기 급 연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들고 왔습니다. 지금 또. 어떤 일이십니까 또? 소니 유저고요. 네. 원래 그 여름 휴가를 앞두고 예. TG 새로 나온 TG 아 터프 시리즈. 네. 그거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다가 네. 요즘에 분위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일본에. 그렇죠. 새거 제품 사느니 예. 그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게 없지 않을까라고 많이 찾아보다가 아. 왠지 방수 기능이 있는 거는 이제 방수팩 같은 거를 스마트폰을 네. 통해서 이렇게 써도 되니까 이게 악조건에 쓸 수 있는 카메라를 서브로 드리자. 아, 그래서 뭐 비가 오거나 뭐 네. 눈이 살짝 내리거나 네. 뭐 습한 날씨 네. 뭐 동남아 같은 우리나라도 네. 마찬가지지만 이때 쓸 수 있는 카메라를 좀 찾다가 예. 예, 뭐 성진님 아주 그 좋은 카메라를 소개시켜 주셔서 예. EM1 마크2 아하 사진학개론의 리뷰를 쭉 본 다음에 예. 구매를 결정했죠. 요번에 또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예. 혜자스러운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줬는데 그렇죠. 유튜브의 영상에 단독 인성대TV 단독이에요. 체리 파파니 원래는 예. 이제 소니가 RX0 마크2 네.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봤는데 네. 아 이거는 브이로그용 같고 얘는 그래도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렌즈도 이렇게 교환해서 네.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여행 갈 때, 뭐 해외 여행 갈 때도 걱정 없이 들고 갈 수 있겠다. 아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 지금 네. 잠깐 제가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네. 써봤는데 뭐 AF 괜찮고요. 이거 네. 홈업 되면서 네. 그리고 지금 배터리는 좀 빨리 먹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네. 뭐 이건 좀 더 써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VVIP 선물로 배터리 하나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아주 훌륭한 배터리 하나 받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포하고 1인치 센서의 가장 이제 문제점인 ISO를 올렸을 때 이제 노이즈 예. 발생하는 거는 뭐 제가 보기엔 어쩔 수 없는. 네, 그렇긴 한데 예. 이번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30% 정도 노이즈와 그다음에 화질이 좀 더 좋아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게 지금 펌웨어가 3.1 버전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얘 전보다는 화질이 좀 더 좋아졌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아직 그 뷰파인더로 보고 예. 이 스크린으로 봤을 때는 라이브 뷰로 봤을 때는 네. 화질은 나쁘지 않은 거로 보이고요. 아. 뭐 AF는 손떨방이 이게 둘 다 있잖아요. 우측 예. 손떨방하고 렌즈 손떨방 같이 네. 있기 때문에 아주 뭐 훌륭합니다. 밖에서 야간에서 한번 찍어봤는데 네. 노이즈 그건 아직 체크는 안 해봤지만 네. 포커스 잘 잡고요. 오블링 없이 잘 잡고 이렇게 진짜 이쁘고 예. 견고하고 네. 만듦새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딱 보면 예, 이걸 딱 보는 순간 소니는 네. 제가 네. A9을 가져왔는데 확실히 네. 만듦새는 좀 비교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있는 네. 것 같아요. 소니 A9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카메라고 미러리스에서는 네. 제가 봤을 땐 거의 얼티메이트 카메라라고 네. 지금 현존 2019년에 A9이 카메라가 작고 이런 거에 비해서 렌즈가 너무 풀프레임이라 커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렌즈를 좀 쓸만한 것들은 다 GM, 네. 아, 뭐 이런 것들 쓰면 너무 비싸고 그리고 너무 커지니까 그렇죠. 또 이제 미러리스의 본질이 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렌즈도 약간 네. 소니나 캐논보다 약간 투박한 느낌이 들지만 예, 크기는 제가 보기에는 RP RP. RP도 가지고 계시죠? 아, 없습니다. RP급 정도 되고 예. 무게는 약간 RP보다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예전에 어라닷컴 할 때요. 고회장님이 EM1 마크2를 사야 된다. 말만 사야 된다. 다음에 꼭 살게요. 그러더니 지금 벌써 거의 그 기간이 한 2년 됐어요. 아, 2년. 제가 이게 예. 솔직히 말하면 풀프레임 네. 어떻게 보면 네. 성애자 풀프레임 아니면 거의 안 쓰는 건데 네네네. 간만에 이거는 아까 용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악조건에서도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메라 아닌가. 임성 제가 올림푸스 총판에 있고 예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우선은 1240을 예. 써보고 네. 25mm 1.2 예. 이것도 한번 써보고 해서 한 달 두 달 정도 휴가까지 다 써보고 제가 보면 오늘 단순하게 써봤을 때는 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네. 이 방습 방진 네. 이게 렌즈하고 바디가 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잘못 아신 분들이 요 바디만 방습 방진 된다고 해서 방진 방정. 방진 방정만 아, 된다고 해서 이
렌즈 안 되는 렌즈를 끼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신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올림푸스는 잘못된 방진, 방적, 방한 그렇죠 방한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프로 렌즈는 다 지원하는 거고 예 맞아요. 맞죠? 예. 일반 프리미엄 렌즈라든가 이런 다른 렌즈 중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네. 저렴한 렌즈 같은 경우 대부분 지원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조심할 거는 그거 바디가 된다고 해서 예. 비를 아무 때나 맞으면 안 된다. 예, 이게 이 렌즈가요. 방진, 방적, 방안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 렌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비맞으면 안 됩니다. 망가지면 사야 되죠. 네. 네. 제가 EM1 마크2는 제가 팔았지만 네. 렌즈 제거거든요. 참고로 25mm도, 네. 25mm도 승진님 거. 아, 예. 그러니까 네. 절대 비맞추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네. 가격이 가장 큰 단점이었잖아요. 이게 나올 때. 아, 그렇죠. 이게 200만원 호가. 230만원 정도에 네. 나왔었는데 네. 지금은 새 거는 한 160만원 정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물론 인터넷 최악가겠죠. 네. 풀프레임만 써보다 보니까 아직 화각에 네. 뭐 적응이 100% 된 건 아닌데 맞아요. 예, 그리고 저는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진도 물론 좋지만 영상 이번에 예 요즘에는 영상 쪽으로 사진을 사용하시던 분이 많이 넘어가는 추세잖아요. 근데 또 그들이 항상 그 원하는 게 이제 OM 로그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로고 촬영이 EM1 마크2에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로고 촬영의 또 재미도 느껴볼 수가 있는데 제가 로고 촬영에 소니 같은 경우는 어려워서 못 쓰고요. 예. 저는 초보이기 때문에. 이거 캐논이랑 그다음에 올림푸스 같은 경우는 로고 촬영이 너무 깨끗하게 잘 예쁘게 들어가요. LUT가. 그래서 나중에 요즘에 영상도 배우고 있으시니까 가족 간의 여행에서 핸드헬드로 5.5 스텝 흔들림 보정이 되거든요.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들고 찍어도 짐벌을 사용한 것만큼의 흔들림 보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로고 촬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제주도 영상에서 한번 좋은 영상을 한번 담아서 가족 간의 사진 말고 이번엔 영상으로 편집해서 한번 영상 보는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열심히 찍어서 네. 공유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비 오면 렌즈는 맞추면 안 됩니다. 렌즈는 제 겁니다. 비 오면 맞추면 안 되고 폭우에 폭우에 맞춰보는 거고 예. 바닷가에 바닷가에서 예. 이게 스위블이 있으니까 괜찮은 네. 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얘가 뭐 제가 어차피 스펙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네. 얘기 안 했지만 얘가 얘가 이제 시네마 4K에 비트레이트 237메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카메라의 그 비트레이트와도 전혀 꿀리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시네마 4K에서는 사실 용량도 작고 그리고 로그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이렇게 또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문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EM1 Mark2가 뭐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크게 인기가 없는 카메라일 수 있지만 이렇게 혜자스럽게 소니가 펌웨어 업데이트할 때만큼 와 하는 거는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올림푸스 혹은 이런 미러리스 중에 올림푸스를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올림푸스라는 브랜드를 싸우지 말고 욕하지 말고 틀린 게 아니면 다르다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해서 이것도 좀 인정을 해주고 이 카메라 이런 카메라도 조금 이제 좀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일 제가 또 회장님의 그 회사로 1,200만원어치 프로렌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